자, 이 여과 현상이라는 건요. 주택이 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과의 이제 종류를 보게 되면 유형이라고 그럴까요?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요. 하향 여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 있죠. 이게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거. 이걸 이제 하향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상향 여과가 발생했을 때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그냥 전환될 수는 없고요. 얘네가 재개발이 되거나 또는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주거가 이제 개선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과가 진행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여과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이 있는데요.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가주택.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 이하의 저가주택은 신축이 금지된다라는 조항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수준을 정해줄 때 요거는 금액 기준이 아니고요. 이건 면적 기준이죠. 그러니까 13평 이상이면 고가고요. 13평 미만이면 저가. 이런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고가주택 기준에서 6억짜리 주택, 9억짜리 주택을 제시를 하면은 이게 주거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저소득층들이 어느 세월에 6억이나 9억을 만들어서 주거이동이 발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 기준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애들 이론이니까요. 번역해서 온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대전시가 있을 때, 여기 기존 주거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기존 주거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은 지가 한 40에서 한 50년 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낙후되고 노후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지역이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주거지의 면적이 한 8에서 한 11평 정도 돼요. 면적이. 근데 여기 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증가했겠어요? 소득이. 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보다는 조금 더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선호할 텐데 기존 주거지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주택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요 지역이 재개발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돼서 신축 주택이 들어서요. 근데 면적은 한 15평에서 한 20평 정도의 규모의 주택이 새로 지어져요. 그럼 신축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발생했겠어요? 공가가.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상향여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 이 주택도 뭐가 발생하겠어요? 공가가. 그러면 시장이 보게 되면은요, 한 5에서 6평짜리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소득이 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신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기존 주택을 그냥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주하고 남는 이 빈집 있죠. 예, 이쪽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걸 우리가 무슨 여과? 하향 여과라는 거야. 그러면 도시 외곽에는 3평에서 4평짜리 방한 칸에 살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도 소득이 늘어나면 방한 칸이라도 넓은 데로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기존의 주택에서 이주하고 남아있는 빈집을 이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택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향 여과돼서 내려갈 때 얘네도 지은 지가 한 40에서 한 50년 정도가 경과된 지역이면 여기가 또 철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규모의 주택이 들어서면 또 다른 상향 여과가 진행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주거 이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신축 주택의 공급이 위축이 되죠. 그러면 기존 재고 주택의 거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거 이동이 발생을 안할거 아니에요. 무슨 말? 그러면 여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여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 과정을 거쳐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193페이지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신규 건설로부터 나오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의 공급은 고소득층의 주택으로부터 여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과를 인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맨 상단에 안정적인 주택 시장에서 주택 여과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주택 공급량의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도 개선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선이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여과의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상향 여과라는 거는요. 소득이 증가해서 기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존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계속 이거 소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과라는 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자기 그냥 현 단계에서 계속 머문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이 제목을 달고 가끔씩 물어봐요. 거기 교재에 있는 여가 작용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가 주거 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라든가 또는 이 산업화 등에 의해서 이거를 표현을 해줄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도시의 역사적인 개발 과정이 있죠. 예, 여기에 의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서로 어떻게 돼요? 예,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주거분리. 자,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이 되면 여기가 주거환경이 기존 주거지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할 수는 없잖아요. 소득이 높아진 사람만 이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존 주택을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거분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린 지역이라는 게 이게 네이버후드 에어리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 인근이 있죠. 네, 그 동네 주변에서도 이런 주거분리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단독 다세대 이렇게 밀집 지역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요 주택들이 철거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고층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면은 그대로 전형적인 주택의 형태가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주거분리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영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여과 작용에 의한 이제 주거 분리에 대한 내용은요.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게 경계 지역이 있고요. 여기가 고소득층,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요 경계라는 것은요. 담장이라든가 또는 도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지역은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고급 주택 지역과 저급 주택 지역으로 분리가 되면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은 여기는 이 고급 주택이 있을 때 얘가 만약에 주택 가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주택에 대한 계량 비용을 투입해서 나온 계량 후의 가치 있죠. 비교하면 5억짜리 주택인데 계량 비용을 한 5천을 투입을 해요. 그러면 계량 후의 가치가 한 6억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용보다도 뭐가 커요. 가치가 크게 나타나죠.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기는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거예요. 고급 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투자한 것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그죠? 계속 무슨 지역으로? 고급 주택 지역으로. 근데 이쪽에 저급 주택 지역이 있을 때 주택 가치가 있고요. 계량 비용을 투입하고 계량 후의 가치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은 똑같이 만약에 5억짜리고요. 5천이라는 비용을 만약에 투입하게 되면 가치가 5억 2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용 대비 가치 상승이 크지 못하죠. 크지 못한 이유는 여기는 부의 외부 효과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자촌이 질비한데 단층짜리 주택이 2층 주택으로 개량했어요. 그렇다고 가치의 상승을 높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워낙 뭐가 열악하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무슨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저급 주택 지역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근데 여기 경계에 있는 여기 저가 주택 있죠. 이 경계에 있는 저가 주택은 전반적으로 할증이 돼서 거래돼요. 그럼 할증이 돼서 거래되는 이유는 뭐냐면 길 하나를 건너게 되면 여기서 제공하는 각종 편익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트나 영화관이나 뭐 백화점이나 공원이나 이거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게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경계에 있는 고가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죠. 그럼 할인돼서 거래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쪽에 소음도가 좀 심한 쪽하고 붙어 있어요. 그죠? 원래 고급 주택 지역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소음도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용하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쉽다 어렵다. 어려운데 일반적인 서민이 사는 그 주거 지역은 그죠? 소리가 좀 시끌시끌하고 옆집 사정도 다 알아야 몰라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끔 또 놀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주거 서비스가 있는 쪽으로 이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중에서 얘가 싸게 집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인수하고. 그럼 이걸 우리가 침입에 의한 하향 여과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계가 안으로 확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지역이 이 지역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천이 또는 계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천이라는 거는요. 원래 있던 원주민이 교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승의 주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 경계 지역에 있는 저가주택 지역이 있죠. 얘들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기서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는 상향 여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도시 재생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젠트리피케이션 그 얘기하면서. 그때 왜 신촌에 있는 홍대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신촌 자체는 대학가로서 중심을 잡았고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잖아요. 근데 홍대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게 좀 쌌고 주변에 어떤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촌에서 뭐 공연을 하던 이제 인디밴드 이런 애들이 거기서 연주하는 뭐 이제 그런 그 작업실 이런 거 구하기 힘들었는데 홍대는 싸니까 글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면서 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신촌 쪽에 있던 학생들이 글로 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연을 보려고. 근데 공연이 끝나면은 야심한 시각이잖아요. 뭔가 먹어야겠는데 마땅히 먹을 데가 없었다고요. 예전에는 홍대 근처가 거의 뭐 시설이 별로 없었어요. 철길 하나 이렇게 가는 쪽에 대해서 포장마차나 이런 거 조금 있었고 드럼통 놓고 하는 게 조금만 뭐 선술집 같은 개념이었는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싼 주택들 매입해 갖고 헐어버리고 건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업종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니까 투자한 거죠. 그러면 거기가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도시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 거리가.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게 되면 핫플레이스가 무진장하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대에서 거기 안 되니까 연남동 쪽으로 또 넘어가고, 예, 그 주변 길로 계속 활동이 확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예, 그래서 거기 19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주거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될 것이라고 돼 있죠. 그걸 여러분 시험에 두번 물어봤어요. 두 번. 이거를 27회 때 요거 반대로 해서 답을 유도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로 활용을 하는 거야. 한 번은 긍정형으로 내면 한 번은 부정형으로 이렇게 출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량주택 문제가 있어요. 자,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이게 낮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소득이.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과가 진행이 됐잖아요. 예, 진행이 돼서 한 3평, 4평 살던 사람이 5평, 6평으로 이사했다고 해서 소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일단 주거 공간만 이동을 했지, 거기에 대한 집 관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불량주택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낮아서? 소득이 낮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거예요. 소득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판자촌도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판자촌도 거기 거래가격이 있고요. 전세, 월세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도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성립된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는 방안은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니까, 뭐를 높여주면 돼요? 예, 소득을 높여주면 해결이 되지. 이거를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대전 시내 여기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해서 이거 철거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도시 곳곳으로 흩어진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불량 주거지가 양산이 되기 때문에 뭐를 높여주는 게? 소득을 높여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지만 남의 집에 세를 살 때는 인테리어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돈을 모아서 이제 자가 내 집을 마련하면 작지만 인테리어 신경 쓴다 안 쓴다?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 그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공공주택은 뭐 임대주택밖에 없으니까. 이 공공주택의 공급에서도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장기 이런 효과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요. 요즘은 공공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 물어봐요. 그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에? 이거 공급자가 누구예요? 사업 시행자가. 정부, 지자체, 각종 공사를 제외한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가. 이거 얘 전신이 이거라고요. 중공공 임대주택이라고 있죠. 예? 이게 여러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중공공 임대주택의 명칭이 이걸로 바뀌었다니까요. 이걸로. 지난번에 이거 바뀌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이거 주택 명칭이 바뀌었다고. 얘가 가장 최근에 27회 때 나온 거예요. 이 중공공 임대주택이 그때 당시에 이 임대주택의 이제 임차 기간이 10년이어서 얘가 8년으로 바뀐 거예요. 재작년에. 그리고 그해 바로 시험 낸 거예요. 답으로. 요게. 그 이전에
23회 때가 나왔을 때, 그게 25회 때 나왔을 때는 여기 10년이었다고요, 그때는. 근데 이때 바뀌었기 때문에 8년 나온 거예요. 그 명칭을 이걸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민간 그 사업자가 만약에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 임대주택의 기간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할 때 매년 연평균 임대료를 5% 이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정부가 사업자금도 지원해주고 세제상의 혜택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지자체 장에도 신고를 해야겠지만 세무서장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는 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야. 다주택자.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양도세를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3월 달에 그 주택의 매매가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고요. 주택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안 되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양도세의 부담이 크니까 매각을 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정부의 취지는 뭐냐면 니들이 만약에 집을 안 팔 것 같으면 이거 해라 이거예요.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세금 낼 거 내고 그래서 운영하라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임대료의 상한을 5%로 묶어버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도입을 한 제도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그 임대주택 그 특별법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시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등장한 명칭이 또 이거예요. 공공지원 임대주택 있죠. 요거는 공공지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네, 요거 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임대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얘도 몇 년이냐면 한 8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하는 거고 이건 민간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제목이 틀리잖아요. 공공지원이니까 어디에 지원을 받아서 주택도시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장기 전세주택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는 정부 지자체 각종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사업주체가 된다. 이거는 공적인 주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몇 년의 기간 예, 20년의 기간으로 장기 전세잖아요. 이것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한 번은 답으로 준 거예요. 20년인데 30년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공공지원 이 민간 임대주택 있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명칭이 뭐냐면 행복주택 아시죠? 예. 근데 이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예,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주로 해주면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자기가 다니는 대학 그 부근에서만 이 주택을 소비할 수 있었는데 그 경계를 풀어줬다고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도 주택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일부는 민간에도 분양을 해요. 해주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시세 한 95% 수준에서 임대료가 책정이 되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이나 이쪽에서는 한 80%, 75에서 80% 선에서 해줘요. 예, 그런 게 이제 이번에 조금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저거 작년에 입문하고 기초할 때는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개정이 됐다고 얘기해 드렸고, 좀 이따가 4월달이 되면 추가로 개정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자료로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추가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단기 장기 이런 게 안 나와요. 시험상에서 이게 단기 장기를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에서 단기 장기 개념을 배워서 그게 이제 여과로 가게 되면 여과의 단기 장기가 있어요. 지역 지구제를 가도 단기와 장기가 있어요. 그죠? 여기와도 임대주택 정책에 가도 아까지만 단기 장기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단기 장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지금 임대료 규제 정도. 예, 나머지는 거의 뭐 단기 장기를 잘 안 물어봐요. 일단 주택의 유형 뭐 이런 정도 정리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아까 선분양하고 후분양은 설명했죠. 조금 아까
예, 근데 우리가 조세 정책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말이죠. 학개론이 이 관련 그 법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제자들이 그 법에서 정한 용어 있죠, 용어. 예, 용어 정도는 물어봐요. 용어 정도는. 그래서 가끔 이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동산 학개론은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관련 법률이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생이 어디까지 설명해 주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법률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정리가 할수 있으니까. 자. 조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교재에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 있어요? 조세 기능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기능은 본원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파생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정책적 기능 이렇게 이제 세분할 수가 있죠. 원래 우리가 본원적 기능은 뭐냐면요. 국가 등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조세를 부과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 과정에서 파생적인 기능이 있죠. 이 소득 재분배 등에 대한 이런 파생적인 역할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저거? 우리가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정부가 이제 국가 경영에 필요한 뭐를 조달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 소득세도 부과할 수 있고 상속세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세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 조세를 부과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걸 유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신생아가 둘이 있는데 얘는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태어난 기념으로 100억 상속 받았고 얘는 깔끔하게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제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 누가 저에게 시비 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시장에서 못 해주니까 정부가 들어와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해서 얘가 얻는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떼서 얘들도 일정한 교육은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수적인 역할로. 예.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조세 기능에 보면 자원배분, 거기 보면 소득재분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따르면 틀리다고요. 시장은 그 역할을 못하죠. 못하니까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조세 정책 등을 들고 시장에 개입을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조세 전가하고 귀착 문제가 있죠. 네, 거기는 이제 별표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조세 전가와 귀착 관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설명했죠.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그 부과된 조세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요소 공급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전가되는 걸 전전, 뒤로 전가되는 걸 후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시장도 똑같겠죠. 임대업자에게 과세하게 되면 임대소득세에다가 그러면 그것이 일부는 임차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전가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볼 때, 자, 먼저 균형 상태에서 이제 조세가 부과가 되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균형이라는 거 배워보셨죠? 예? 예, 균형 상태에서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이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만족한다고 그랬죠. 각각의 뭐를 얻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윤을 얻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비자 이익하고 뭐를
생산자 잉여라는 걸 얻고 있다고 했을 때 정부가 여기 생산자에게 100원의 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생산자는 말 그대로 조세 부담액만큼 생산비가 늘어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늘어난 생산비를 어디에 반영해 줘야 돼요? 가격에 반영을 해야지만 일부가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지는 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조세가 부과가 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그래서 요 부과된 조세 있죠? 예, 조세 크기만큼 거리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대신에 뭐가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 나타나는 게 뭐냐면 뭐가 부과가 되면 조세가 부과되면 시장의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 있죠?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종전보다 높아져요? 낮아져요? 종전보다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1,000원을 지불했었는데 조세가 부과돼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전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수요자가.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조세 총액을 자기가 다 부담해야 돼요. 자기에게 부과됐으니까. 그러면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수익이 얼마가 되겠어요? 950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만큼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그럼 여기 있는 요 950원이라는 게 이게 시장 가격이 아닌 거예요. 시장 가격은 지금 얼마예요? 1,050원이잖아요. 여기서 얼마 세금 부과됐어요? 100원. 그러면 남는 게 얘잖아요. 이게 공급자 수입이라고요. 공급자가 이 가격을 받고 팔아서 세금 내고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공급자의 실제 수입은 이전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네,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까지는 물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그러냐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각각의 이윤을 얻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합한 걸 우리가 사회적 총잉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조세가 부과돼서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서 이 면적만큼 있죠.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거래가 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세 부과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됐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은 조세를 부과하느냐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조세 부담의 크기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이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했다고 해서 생산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고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수요자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이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여부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줬어요. 수요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수요 또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줬어요. 기억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작을 소자 써서 탄소 그죠? 여기 비자에다가 큰 대자 써가지고 대
그래서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해줬어요. 요 단어 표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는 힘들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찍어봤을 때 일반적인 기울기를 보면 얘가 완만하고 얘가 하파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어떻다. 비탄력적인 가정에서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럼 얘는 이 세금에 대한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 곡선 이렇게 상방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는 누가 부담하겠어요? 이건 수요자가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자는 1020원을 받고 팔아서 조세 총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공급자의 수입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20원. 그러면은 이 면적만큼은 누가 부담해요? 이건 공급자가 부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수요자의 부담이 작고 공급자의 부담이 크죠. 이유는 지금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얘는 얘 말고도 대신 소비할 수 있는 대체재가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의 특정한 상품에 대한 조세 전가가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면 얘 소비를 줄이고 대신 다른 재화의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공급자는 전가를 많이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는 누가 부담하고 수요자. 이건 누가 부담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적잖아요.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이걸 언제 그리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시험상에서 문제를 주죠. 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가 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그럼 여기 보면 얘 탄력적이라 해놨잖아요. 그럼 탄력적이다 이게 탄소 쓰면 되고 여기 비란에 대 쓰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탄력적인 애가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애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요. 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출제했었고요. 자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탄력적이래요. 조세 부과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이게 문맥상의 논리잖아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 탄력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수요가 탄력적이고 상대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누가 더 많이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주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는 여기에 또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기억을 하실 때 198페이지에 보시면 자 맨 위에 양가로이본의 조세 부과의 효과라고 돼 있죠. 예, 밑으로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조세 기착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즉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는 지난번에 일반 기착의 논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일방기착. 그러니까 일방기착은 한쪽이 다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이 다 부담하기 위해서는 무슨 표현이 들어가요?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죠.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죠. 그럼 전액 누가 부담해요? 우리가 여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다 부담해요? 응?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아니, 우리가 부호를 얘기를 할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럼 수직으로 하면 여기 0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부호로 0으로 표시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완전 비탄력적 주면 너무 뻔하니까 이거를 뭐로 바꿔준 거예요? 0으로.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다 부담하겠어요? 공급자가. 이게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걸 답으로 작년 시험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아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라고 그랬죠. 앞에하고 뒤가 틀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얘 비가 들어가잖아요. 비례라고 해요. 비례. 에? 앞에하고 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가 다른 거예요. 그죠? 요게 수요자예요, 수요. 그죠? 수요. 그럼 지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공급이 있어요. 자,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럼 공급자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조세 부과된 것만큼 가격이 올라가요. 1,100원으로. 그러면 지금 전액 상승했잖아요. 전액.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100원 중에 단 1원이라도 자기의 부담을 줄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줄이려고 그러면. 수요가 줄어야 돼요. 근데 수요가 안 줄어들잖아요. 수요가 안 줄으니까는 가격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액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 양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공급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공급자가 자기에게 부과된 조세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를 시키려고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이 안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조세의 전가가 발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이게 헨리 조지라고요. 이게 거기에만 부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지대만. 그거를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아니 매번 이렇게 해놓고 이건 이제 공급을 주고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수요가 있잖아요. 가격이 1,000원이에요. 공급자에게 100원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요 100원 세금이 부과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격. 이 상태에서 가격 조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세요? 시장 가격이. 에? 시장 가격. 셋 중에 하나예요. 올라간다 내려간다 불변이다. 어느 거? 에? 올라간다 버리고 내려간다 버리고 뭐 불변 불변 불변. 자 여기 생각해 보죠. 여기 이 사람한테 100원 부과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조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려고 하면 이 양을 줄여야 되는데 양이 못 줄어들잖아요. 양이 못 줄어드니까 가격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000원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 다 자기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액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고 해요. 누가? 공급자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이 거기 여러분 그 199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4번 있죠.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세를 부과할 때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면 과세당국으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 돼서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토지 사용 대가인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으로 헨리 조지는 다른 종류의 세금을 모두 없애고 토지에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 없이 정부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라는 토지 단일세론을 주장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죠. 조세가 부과가 되면은요 일단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해요.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조세 부과하면 거래량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원래 여기가 균형 상태였는데 조세 부과되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은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일종의 불로소득인 지대만 과세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는 토지에만 조세를 부과했을 때 뭐가 발생하지 않고 자원배분의 왜곡이라는 거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제가 이거 11월 달에 그때 했을 때 여기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에 그 하반기에 그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하면서 그 사람이 뭐 얘기했냐면 이거 얘기했다고요. 헨리 토지 단일세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조짐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앞만 봐도 이쪽에 대한 뭔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헨리 조지는 기억해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9쪽의 상단에 가면 양도세 중과의 동결 효과라고 돼 있죠. 원래 일반적으로 이 양도세를 정부가 중과세한다는 얘기는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199페이지 상단인 거죠. 190페이지 상단에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양도소득세 중과의 동결 효과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동결 효과라고 얘기해서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0평형 아파트를 갖다가 1억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얘가 한 6개월 후에 이게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6개월 만에 거래가격이 1억 5천을 뛰었다는 얘기는 투기적인 거래가 개입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투기적인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양도세를 갖다가 20%를 과세를 해요.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이 사람은 이 주택을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는 얘기죠. 안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만약에 내놓게 되잖아요. 1억 5천에 내놓으면은 이게 취득과 차액에 부과하는 세가 양도세니까 5천에 20%면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세금 나면은 이 사람 손해 지는 게 1억 4천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1억 4천 받아갖고 다시 30평 살라고 그러면 1억 5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담이 커진다고요. 자기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시장에 주택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이거 여기다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거래가격에.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거래가격에 뭐까지 반영되는 세금까지 반영이 되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오히려 안 내놓는 거예요. 동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서 이런 부작용이 초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양도세 동결 효과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놨죠. 이건 주택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네. 자, 저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면 200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 조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에 양도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5번에 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겠죠. 조금 아까 이거 얘기한 거니까 이거. 거래량 안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인 반면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때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냐는 물어봤잖아요. 그럼 공급은 탄력적이잖아요. 우리가 탄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급자는 적게 부담할 거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비대잖아요.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돼요?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문장을 빨리 파악하고 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답은 4번을 준 거죠.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정리해 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게 조세 부담액의 크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시험상에서 선생들이 모의고사 할 때나 될까? 그거는 이 조세 부담액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아, 조세를 부과했을 때요.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느 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부담액의 크기는 수요자의 부담액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서 이게 교재 없어요. 교재 없어요. 이제 추가해 드리는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 부담액이 있죠. 요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고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일 때 결국 공급자의 부담액은 수요의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수요자의 부담액은 공급자의 가격,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4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정부가 조세를 1,000원을 부과했어요. 그럼 수요자가 얼마 부담하겠어요? 수요자가. 대입해보면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공급은. 여기 공급 들어가잖아요. 네, 그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액은 20%니까 얼마? 200원. 이런 거예요. 그럼 얘는 4 플러스 1분의 얘가 4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5분의 4니까 80%, 800원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실제는 나올 일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선생들이 외부 모의고사 보면 이제 이런 거 하나 쑥 집어넣어가지고 수요자 부담액 얼마, 공급자 부담액 얼마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탄력성의 수치를 봐도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이서로 조세 부담이 작은 거니까. 그런 논리로. 자, 여기까지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투자론으로 가보시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세요.